고려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럽 예선 세 경기 이후에 이제 스타레더 시즌 11에 미국 그가 미국이라기보다는 미 대륙 예선의 이제 플레이오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 플레이오프 때 보셨겠지만 이제 네 팀이 한 장의 티켓을 위해서 서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맞붙고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싸우고 이제 맞붙어서 패자들끼리 다시 한번 경기를 치러서 그 중에서 패자가 탈락. 그 이후에 이제 승자들끼리의 승자조 경기에서 패한 이제 팀과 이제 패자조 경기에서 승자와 맞붙어서 그 패자가 다시 한번 탈락.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경기,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경기인 룻게이밍 대 팀 이허그 맞붙는 것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만 룻게이밍 아직까지도 저 스탠드인을 계속해서 세우는 저 문제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서 약간 친숙하실 수도 있는 트라이프 선수까지 지금 보이는 정도로 일단 룻의 아이디를 들고 있는 룻의 아이디를 붙이고 있는 선수는 유얼보이 제이씨와 치킨 MC밖에 없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그에 반면서 팀 이허그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팀을 공구한 단체인데 그 뭘까 아마추어 대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한 팀을 자신들이 계약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뉴욕 근교의 그 모든 이제 청소라든지 음식이 다 제공이 되는 팀하우스에 이제 개인당인지 모르겠지만 팀 전체에게 월 $1,000 정도의 월급이 돌아가고요. 레디언트 진영이 자, 그렇게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이허그 집단의 이허그란 단체에 결국에는 소속이 된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도타 옛날부터 따라가 보신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이제 아 좀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알만한 인피니티 선수라든지 러스트 선수, 스나 선수 등 상당한 이제 네임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플레이오프에서 스타레더 키에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룻게이밍 팀 이허그 그리고 리바야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니키 닉서 세신 그렇게 네 팀 중 한 팀밖에 키에프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경기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얼그롬 전사와 밤의 추격자가 밴이 되어 있고 이허그 같은 경우는 전능기사 그리고 폭풍령 을 제거를 해주면서 저건 아무래도 룻게이밍을 맞춰서 메타에 맞춰서 밴을 하기보다는 룻게이밍 좀 맞춰서 밴을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룻게이밍처럼 좀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E티어 팀들은 저렇게 자신들이 익숙한 영웅들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좀 계산인 것 같습니다. 선픽으로 파도사냥꾼을 가져온 룻게이밍 복수원령과 축구노사 바로 선택해주는 이허그. 이허그 같은 경우는 살짝 메타에 편승해서 뱀픽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룻게이밍도 아직 영웅 풀 자체는 메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픽 순서가 좀 틀리죠. 이 픽에 저주술사 가져오면서 자 밴 단계로 넘어갔는데 테러블레이드 밴을 하자마자 이허그는 나가세이렌 밴을 해주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룻게이밍 마저 이제 캐리인 드로우 레인저를
제거해주면서 이허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루트 게이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저격밴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자신들이 까다로워하는 경우 하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5초 정말 남았습니다. 그냥 자신들 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하늘부는 마법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뽑아낼 대기 영웅들을 시간입니다. 위주로 없애도 됩니다. 오그마법사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쓰지 않을 거라면은 제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허그는 자신들이 쓸 거는 바로 남겨놔도 되는 게 지금 2픽으로 1, 2픽을 후픽, 1, 2픽이 후픽이었기 때문에 3픽은 보시다시피 선픽이라는 거죠. 레이저를 레디언스는 제거해놓고 영웅을 여기서 서폿을 가져오는데 선택하였습니다. 메타에 지속적으로 편승을 한다면 오그마법사를 가져올 겁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픽.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러스트 선수, 이제, 순간적으로 수척하긴 했지만, 이터널 엔비 선수와 이제, 시크라운 안에 10초 코치로 남았습니다. 있는 클레어보언스 코치와 함께 팀을 꾸릴 수도 5초 있었던, 남았습니다. 잠시 꾸렸었었죠. 하지만 이 선수가 카이피로 떠나면서 그 팀은 와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다리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다이아 패치 중입니다. 영웅을 선택할 메타대로 딱 차례입니다. 나오는 느낌입니다. 고대 티탄 딱 뽑아주면서 측권도사 고대 티탄이라는 상당히 튼튼한 뭐 측권도사는 이제 방어력이 좀 너플 당하긴 했지만 상당히 튼튼한 두힘 영웅과 그힘 영웅을 기반해서 중반에 풀어나갈 만한 능력, 그 중반까지 좀갈 만한 그 포석은 복수원형이 초반에 깔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룻 게이밍 저주사 10초 남았습니다. 파도사냥꾼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5초 남았습니다. 이게 저주술사도 혼자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밴을 한저 얼그럼 전사 아니면은 좀 푸시 전략에 예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입니다. 뭐 MVP 피닉스처럼 이제 저주술사 그리고 이제 야수지배자. 자, 그럼 여기서 좀 대기하는 감염무사 나올 중이고 가능성이 조금씩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늘어나는데요. 일단 이허그는 이제 고대티탄과 측권도사로 상대방의 그 고대티탄이 나온 만큼 고대티탄과 함께 사용을 할수 있을 만한 영웅, 예를 들어 뉴킹에 강력한 영웅이라든지 평타가 좀 강력한 영웅, 고대 티탄이 상대방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0으로 돌린다는 것, 그것을 이제 상당히 잘 10초 이용해줄 수 있는 남았습니다. 영웅을 뽑는 것도 여기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5초 어쨌든간 남았습니다. 모든 영웅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지만 복수원형처럼 방어력을 깎아주는 영웅들은 예비 상대방이 방어력이 시간입니다. 얼마나 높든지 0 마이너스 거의 5가 되거든요. 그런 점잘 파악을 해주면서 복수원형과 고대 티탄이 있으니 물리 데미지가 강력한 영웅을 하나 뽑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식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측근도사라는 미드, 고대 티탄 서포트 아니면은 오프레인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그 노태일 선수의 메타 변경에 노태일 선수가 가장 먼저 4번 고대 티탄 메타를 선보인 이후로 그냥 고대 티탄이 지속적으로 거의 서폿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오프레인 고정이었거든요. 고대 티탄이 이제 그 변화의 이면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양의 질서가 원래는 1레벨에 주어지던 기본 방어력 감소와 기본 저항력 감소가 매우 적었습니다. 20%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1레벨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줌으로써 이제 다른 스킬, 이 공명파 발구르기에 스킬 포인트를 줄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우주의 영웅 데미지가 뭐 초반에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으면은 하나 찍어두고 자연 질서 하나 찍어두고 공명파 발구르기를 먼저 다이아 중입니다. 찍어주는 그런 흐름도 영웅을 있고요. 선택할 이제 차례입니다. 공명파 발구르기와 이제 자연 질서 둘중 하나 필요한 거를 가기 마련인데 자이로콥터 찍어주면서 상대방에게 물리 데미지 극한으로 넣어주겠다. 고대 티탄, 측권도사가 시선을 끌고 고대 티탄이 모으고 자이로콥터가 마무리하는 복수원형은 자이로콥터를 살려주거나 자이로콥터의 물리 데미지를 이 복수의 오라와 공포의 파동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룻 게이밍 같은 경우는 네 10초 번째 픽 남아 남았습니다. 있고요. 자, 5초 남았습니다. 네 번째 픽에서 물론 이제 저주사 야수 지배자 파도사냥꾼 매우 푸시에 강력한 영웅들을 뽑아왔지만 또 갑자기 불꽃령 레디언트 가져오면서 중입니다. 이 굳이 영웅을 불꽃령이 야수 선택할 지배자와 함께 차례입니다. 중반에 활약을 하는 불꽃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그 후반에 지향하고 가는 불꽃령인가? 그것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불꽃령 자체가 10초 상당히 두번 남았습니다. 타오르는 영웅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레인전과 그딱 물병 나오고 6레벨부터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죽일 딜이 살짝 부족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 이후 전장 경로가 나오기 직전과 전장 경로 나오고 나서 몇분 동안 파밍을 해야 되는 약점이 있는 영웅입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 룻 게임이 초반에 압박을 하고 중반에 좀 시간을 벌다가 후반에 마무리하는, 되게 불꽃룡 같은 경우는 팀 전체의 운영이 초반에 한탕으로 이득 보고 그 한탕으로 근근히 먹고 살다가 후반에 마무리 짓는 식으로 가거든요. 아예 그때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약간 자이로콥터 같은 경우는 좀더뭐 수단은 다르지만 되게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산을 오르죠. 자이로콥터 같은 경우는 초반 6킹 강력하고 중반에 아이템 별로 없어도 궁극기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평타가 약하긴 해도 이제 많이 분산이 되는 대공포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한타 기여를 하고, 나중에 데미지가 나오면 정말 그 대공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면서 한타에서 그냥 평타 몇 대만 때렸을 뿐인데 상대 팀이 전멸해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그만큼 사용하기 까다롭지만 그각 단계 게임의 각 단계보다 각 단계마다 상당한 이점이 있는 영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복소녀가 고대 티탄이 백업을 해주고, 측권도사의 지금 자이로콥터 한 명을 중심으로 영웅들이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메두사와 군단 사령관이 각각 밴이 된 상황에서 이허그가 먼저 마지막 픽, 현재 예비 시간 5초까지 남아 요즘 5초까지 3초, 2초, 1초 남았는데, 감염무사를 오히려 자신들이 꺼내들면서, 이거는 살짝 푸시 메타 혹은 지금 공격적 3레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티탄이나 자이로콥터에게 솔로를 주고 감염무사 고대 티탄 복수혼용으로 공격적 3레인을 가도 되는 거고, 애초에 아래쪽에 감염무사를 혼자 주고, 자이로콥터도 3레인에서 그렇게까지 약한 영웅은 아닙니다. 지금 저주술사와 야수지배자 불꽃룡 3레인이 만약 된다면은 10초 남았습니다. 정말 서로 누가 먼저 죽이냐거든요. 애초에 자이로콥터 초반 6킹이 5초 매우 남았습니다. 강력한 6킹이기 때문에 불꽃룡이 이제 약간 방어 기제이자 예비 공격력으로도 시간입니다. 사용하는 불의 보호막이 상당히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물론 상당히 분산이 가능한 로켓 폭격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룻 게이밍은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적 3레인이 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실시 돼가는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3레인의 강력한 서폿을 뽑거나, 아니면은 지금 야수지배자를 그냥 끝까지 서폿을 돌리고 항마사 뽑아서 그냥 버티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항마사를 아예 오프레인 보내고 좀 상대방 레인에서 도망다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살짝 룻게이밍 쪽에서 매우 욕심을 많이 부리는 뱀픽이거든요. 초반, 그러니까 중반에 버텨줘야 되는 게 야수지배자, 저주술사, 파도사일뿐이고, 불꽃룡과 항마사는 할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있겠지만 한타, 특히나 중반 한타에서는 정말로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불꽃룡 또한 초반에 아주 잘큰게 아니라면은 전투를 중반에 준비하십시오. 전장 경로 이후에 수정검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한타 좀 참여해서 딜링을 하겠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게 지금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흐름이라면은 룻게임이 그냥 자기 자신들의 욕심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자 3전 2선승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불꽃령,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해서 엠버 만타랑 스카디 가는 빌드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자 엠버가, 그러니까 불꽃령이 만타 도끼와 스카디 가는 빌드는 그러니까 스카디는 이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만타 도끼는 그때 살짝 특이했던 메라클 선수만의 기지였는데, 그 상대방의 침묵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이 첫 번째 딜링 아이템도 뽑아야 되면서 침묵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보통 칠용할 지팡이로 해결하는 침묵에 대한 방어도 갖춰야 되는 시점에서, 그두 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만타 도끼를 뽑아서 만타 도끼로 딜링도 하고, 동시에 이제 상대방 침묵을 걸면은 만타 도끼로 그것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이템 선택이었습니다. 스카디의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꽃령이 이제 불타는 주먹을 사용해서 상대방 유닛들에게 전부 다한 대씩 평타를 가한다는 점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스카디 슬로우를 묻히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스탯 불꽃령은 애초에 체력이 매우 낮은 스탯 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높은 용은 아닌데 스카디의 눈을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미드 쪽 이어그 쪽에서는 지금 길막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타 첫 번째 막타 가져가고 오히려 뒤쪽에서 고대 치탄을 트랩 선수가 잡아냅니다. 지금 파도사냥꾼이 지금 분출 쓴거 보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간거 같고요. 애초에 고대 치탄 목담과 하나 먹어놓고 트래프 선수의 이 멧돼지와 분출 룻 게임이 일단 선취점 가져가면서 기분은 좋게 시작합니다만 일단 자율컵부터 그렇죠 미리 이렇게 압박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도는데 일단 아래쪽에서 선취점을 먹고 올라오는 야수지배자이기 때문에 측근도사 상당히 기분 좋게 뭐 오프레인답지 않게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 중립크립이 마무리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디나이를 했는데 디나이 하면은 어쨌든 경험치 반이 측권도사에게 돌아갑니다. 중립크립이 막타를 치면은 그러니까 아예 방금 같은 경우는 아예 경험치가 주어지지 않지만 디나이 치면 경험치가 주어진다는 거 반은 주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막타 칠 때는 디나이 치는 게 손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중립크립대한테 크립들이 지어진 상황에서 디나이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반 정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로부터 이제 그렇죠. 유도탄 2레벨 찍고 지속적으로 데미지 유도합니다. 이거 불꽃령 102 데미지 맞았고요. 그리고 약간 크립들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쫓지는 않고 불꽃령 불타는 불의 보호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속화 고대치탄 신속화 그리고 야수지배자가 풍요의 룬 가져갑니다. 뭐이 신속화로 무언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자, 이허그 일단 선취점을 상당히 빠르게 내주면서 뭐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시작은 아닌데 문제는 미드 쪽에서 자이로컵터 물병이 오기만 하면은 불꽃령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먼저 물병이 오는 것은 불꽃령이기 때문에 자이로컵터 킬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병 거의 10초 정도? 아, 5초 정도 이제 불꽃령에게 먼저 도달을 하고요. 그 바로 이거 보내나요? 네, 바로 지금 물병 보내고 있죠. 살짝은 이제 무리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자 일단 불꽃령 바로 불의 보호막 사용을 해주면서 데미지 교환에서의 이득을 취합니다. 불의 보호막을 아예 그 없애버릴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은 그렇게 진짜 좋지가 않죠. 자 물병 한 모금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더 먹어줘야죠. 자 위쪽에서는 축구노사 레벨 잘 먹고 있습니다만 뭐 파도사냥꾼 2레벨 하지만 파도사냥꾼은 고대 크립을 스택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이제 레인전에 있어서 축구노사 미드를 보내지 않고 축구노사 오프레인 선택한 이허그가 뱀픽 자체는 그냥 되게 욕심을 부린 거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이후 레인전에서 상당히 무리한 레인전을 가져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이로컵터 미드 분명히 이허그 선수가 좀 선호하는 그런 영웅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뭘까 메타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었기에 그쪽에 안 쓰이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풍요룬 아래쪽에는 더블 데미지 룬 이거 그냥 순환 선수가 지워버립니다. 자 파도사냥꾼 스택 실패했고요. 약간은 실패하면 안 됐었죠? 지금 1분 1초, 그러니까 1분마다 저렇게 스택해 주는 게 나중에 200골드, 300골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런 거 생각을 해야겠고요. 자, 이거 저주사가 일단 오고는 있는데 와드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불꽃령에게 다시 한번 가는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로켓 폭격 넣어주면서 그렇죠. 바로 이 불의 보호막 사라집니다만 화염사슬 넣어주면서 자이로콥터 빠져나가죠. 그래서 자이로컵터 다음 콤보 넣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세 버틀 하면서 양 선수 다 상당히 체력과 만화를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킬감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렇게 딜 교환을 하는 가운데 크립을 얼마나 더잘 챙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디나이 해주고 있는 불꽃령. 아 저거 또 크립 디나이. 이거 약간 자르코프터가 자기 자신은 지금 물병이 안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위축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도 막타 디나이 좀더 앞서고 있는 자이로코프터. 하지만 트럴프 선수 지속적으로 괴롭혀주고 있고요. 고대 티탄 그렇죠. 아예 자연의 짓을 찍지 않고 우주의 영웅과 공룡포 발부르기를 넣어줄 수도 있거든. 자 먼저 들어온 것은 자이로코프터지만 불꽃령 아예 자기 자신의 그런 궁극을 사용해서 먼저 데미지 상당히 줬는데요. 중간에 화염샷을 통해서 고대 티탄의 공룡포 발부르기도 취소시켰습니다만 러스트 선수의 빠른 순간이동 주문서 합류로 이제 킬 각은 킬 기회는 넘어갔고요. 자 인피니티 선수와 파도사냥꾼 1레벨이 된 상황에서 감염무사가 분노의 칼날을 쓰지 않으면은 글쎄 1대1로 막타 먹기에는 좀 힘들죠. 하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레벨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자 그동안 또 축구노사 항마사와의 1대1 상당히 뭐 나쁘진 않지만 잘 가져갔고 막타를 어쨌든가 파도사냥꾼보다는 잘 먹었습니다. 파도사냥꾼은 현재 하나 먹고 경험치가 4의 끝머리 아 그니까 4 직전인 반면에 축곰도사는 막타 9개 디나이까지 하나 있고요. 거기다 레벨도 5까지 채웠습니다. 지금 러스트 선수가 뒤쪽에서 혹시나 지금 전멸로 들어올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서포트들의 갱킹 또한 좀 유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꽃녀 일단은 화염사슬 이후에 불의 보호막까지 키긴 켰습니다만 이거 지금 공격포 발구르기 들어갔고요. 자두 번째 로켓 폭격 두 번째 들어가면서 이거 빠져나가야 되지만 아 이거 마나가 없어서 불꽃사냥 터뜨리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지속적인 로켓 폭격 정말 융단 폭격으로 미드에서 키를 따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데스탄의 도움도 있었고요. 약간 특이하게 우주의 영웅과 공룡포 발구르기만 늘려주면서 자연의 짓을 하나도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후반에 갈수록 좋아지는 스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방어력 감소, 지금 40% 감소라고 하면은 뭐 초반에는 정말 미미하지만 하나 깎는 정도? 보통 이제 마법 저항력 감소가 더 크죠. 마법 저항력 감소 12%다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마법 데미지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는 자이로코프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일단, 러스트도 뒤쪽에 깊숙이 숨어 있고, 이거 지금 축권도사 궁극 타이밍 기다렸던 거죠. 자, 궁극 타이밍 나왔으니까 이 저주살 잡으러 가야 됩니다. 러스트도 뒤로 쭉 돌고 있고요. 크립들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저주살 이거 들어가죠? 바로 그냥 궁극 사용을 하고 들어가서 바로 잡아냅니다. 궁극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냥 이거, 스턴 쓰는 거 가가지고 천대병력 쓰고 한 대만 딱 쳤으면 될것 같은데, 궁극을 굳이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는 약간 아깝네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일단 막타 잘 먹은 이거 위쪽에 이거 크립트 스택해놓은 것까지 마무리 해준 감염무사가 바로 지구력이 북 나왔고요. 이렇다면 기본템 나온 거죠? 여기다가 마법 막대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자, 불꽃령 더블 데미지 나오고 저 더블 데미지가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을 할지. 일단 자이로코프트는 계속해서 세 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블 데미지로 킬을 하나 낼수 있을 것인지. 일단 자이로코프터 1킬, 불꽃령 1데스인데요. 자, 여기서 유도탄 날라가고, 유도탄으로 지금 불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아,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좀, 앞에 303 데미지. 축구전사 궁극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빠르게 전멸한검 준비를 해주는 거 외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일단 순간이동 주문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령, 이번에는 불의 보호막을 켜서 데미지 흡수를 했는데, 자, 아래쪽에서, 자, 감염무사. 고대 티탄과 감염무사가 이제 파도사냥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룻게이밍이 초반에 선취점을 가져갔지만 그 이후 3킬 연달아 내주면서 팀 수입 차이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략 한 750까지. 뭐 미미하죠. 경험치가 대신 2허그가 경험치를 3000까지 모은 거, 2500까지 모은 거. 이게 중요한 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위쪽 오프레인이 일단 가장 잘 먹은 게 유효하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레벨 이제 분당 획득 경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 항마사보다 좀더 높은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서 아 뒤쪽에 불꽃 잔을 터뜨리기로 빠지는 불꽃이 더블 데미지 타이밍에 킬각을 한번 노려본 거겠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상당한 데미지 주어지면서 이거는 러스트 선수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 오프레인에서의 그런 차이와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킬들, 아 그리고 거기서 칼 건무가 터지면서 궁극, 파나셀프 궁극은 찍었습니다만 6레벨과 7레벨의 차이, 그것도 지금 푸시를 하고 다이빙을 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지금 경험치를 줘서 먹은 거지. 딱 고통받는 거는 뭐 차이가 없죠. 이제 6레벨이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미드 쪽에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불꽃령 이거 사후 약반문이죠. 뒤쪽에 항상 이 터뜨리, 이번 터뜨린 만화가 방금 찬 건가요? 그 지금 이제 뱅피씨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멀리 선수와 야월, 애니엘, 그러니까 북미 엘리트 리그, 한국에도 KEL이 있던 것처럼 약간 인하우스 리그 중 하나인 애니엘에서 이제 RTG 선수가 꼽을 정도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낸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 문제는 이게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뭐랄까 현재 예비로 룻게이밍, 그러니까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룻게이밍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불안정한, 스탠드인이 안껴있는, 멤버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날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궁극 쓰러 갑니다. 가면무사 궁극 사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킬 따내면서 파도사냥꾼 지금 아 3데스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불꽃령 지금 불의 보호막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맞으면은 아 앞쪽으로 이거 잔영 터뜨리고 피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건 없었고요. 그 또 나갑니다. 또 이거 그래서 불의 보호막을 켜줘야 되는데 불의 보호막 바로 벗겨버리고요. 그래도 이번엔 좀 오랫동안 갑니다만 자연컴퓨터 궁극 그냥 사용해버리고 지금 잔영 터뜨리기가 근데 늦게 도착하면서 약간 잔영 터뜨리기로 인해서 데미지를 좀 주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고, 물론 궁극 데미지에 미미해서 끝까지 불의 보호막은 남아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네요. 이 멧돼지, 이 트라이프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 야수지배자로 멧돼지를 보내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이제 혼자서 뭔가 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죠. 야수지배자도 어쨌든간 6레벨이 찍혀야 되고 6레벨 찍힌 다음에 재해와 함께 뭔가 상대방 취권도사, 근데 취권도사 지금 궁극이 돌아왔기 때문에 차라리 서포시라도 하나 잡아주는 방향으로 뭔가 좀 확실한 킬, 그러니까 항마사는 크립을 잘 먹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주는 포탑을 지키면서 영웅을 하나쯤 잡아주고 지금 연킬을 이어나가고 있는 뭐 가면무사라든지 그런 영웅들을 잡아주는 거, 그런 흐름을 끊어주고 자신들에게 골드를 좀 불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거 2차, 이거 두 번째 타워까지 내주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이로콥터를 잡으러 가는데 지금 불타는 주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자 일단 묶기는 묶였습니다만 이거 아 폭격 요청 들어오고 이거 재해 사용하나요? 재해 사용하기 좀 그런데 이거 MJW 들어가서 바로 궁극 사용해내고요. 천둥병력 이후에 원시의 분리 이렇게 되면 파도사 있고 궁극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이쪽에서 아 그나마 불꽃이 살아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유도탄의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거 지금 가면무사가 완전히 다 잡아버리거든요. 아예 자살도 실패하고 아 그래도 물병과 이제 마법지팡이 사용해서 유도탄에서 벗어났지만 그만큼 이 가면무사가 640골드와 580의 경험치 이득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불꽃령이 먹은 이득이 좀 더 크지만 특히나 경험치 면에 있어서 그게 글쎄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중광에서 바로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5분쯤에 아가니메 홀이 뜬다는 건데 아가니메 홀 지금 벌써 2레벨 궁극이 찍혔기 때문에 거의 3레벨 궁극을 14분에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궁극은 이제 쿨다운을 줄여주는 거 외에도 이 연속배기 횟수를 레벨당 하나씩, 그러니까 한 레벨당 3개씩 오르는데 그거를 플러스 3 해줌으로 인해서 뭐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간다는 이런 식으로 이 항마사 함께 트래프 선수 자기 자신의 궁극을 사용해서 킬각 내주는 이런 운영이 일단은 룻게이밍이 되게 필요합니다. 룻게이밍 지금 킬이 되게 고프거든요. 경험치도 지금 잘 먹었고 이런 식으로 경험치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골드는 5000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경험치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최대한 그 그래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연금은 이걸로 해결이군. 아 여기서 이제 또 뱅피시 선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싱싱 선수 스트림에 계속 등장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룻게이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동안 이제 스탠드인으로 룻게이밍에 있으시다가, 이제 뱅피씨 선수께서 빠진 이후에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면서, 이제 팀원들이, 그 애니엘,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노스 아메리칸 엘리트 다이어의 리그에서 상부 포탑이 멤버들을 공격받고 구해와서 있습니다. 스탠드인으로 일병 뒤에 중부 포탑이 연명을 하는. 공격받고 사실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인원들이 바뀌어져 있다. 룻게이밍이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코리아 선수 그때부터 좀 그랬지만, 레디언트 약간 영웅조물이 도타 쪽 강화되었습니다. 부분의 정리가, 그러니까 레디언트의 중부 단체로서의 포탑이 정리가 좀 공격받고 부족한 있습니다.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다이어의 팀 상부 자체가 포탑이 일단은 공격받고 선수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아보자라는 취지가 강할 뿐이지, 그 다이어의 이후에는 글쎄, 우종물이 그리고 강화되었습니다. 항마사와 고대티탄 마치 같은 팀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이어의 지나가서 상부 할 말을 포탑이 잃었네요. 자,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경로까지 나온 항마사 일단은 15분대에 전쟁 경로와 미첩의 장화 거의 16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과연 12, 13분 전쟁 경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만트도끼 야차가 일단은 대략 한 2분 뒤면 나옵니다. 자이로컵터는 바로 7형화 지팡이 준비를 해주고 있고, 감염무사는 아가니의 홀 이전에 바로 야차를 가지면서 아가니의 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주고 있는데, 파도사냥꾼 죽을 뻔했죠. 자, 그리고 자이로컵터 위쪽 2차 포탑까지 압박을 다이어의 해주고 있고, 상부 이게 포탑이 어쨌든 가 공격받고 위쪽에서 있습니다. 한타가 일어난다고 해도 아래쪽은 인피니티 선수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탑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위쪽에 이 체력이 높은 다이어의 포탑을 상부 포탑이 이제 압박을 공격받고 해줌으로 있습니다. 인해서 이거 레어스터도 잘 받고 줬고, 이렇게 되면 궁극을 사용할 수 있는 그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턴 넣어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파 발굴까지 들어가면서 러스트 선수 사망했지만 이거 원시의 분리까지 사용하는 성공하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2호그 러스트 선수의 황천의 이동술 딱한번그 궁극 하나가 적절히 들어가면서 자이로컵터의 다이어의 궁극 다 상부 포탑이 꽂히고, 고대 공격받고 티탄 있습니다. 이거 돼지가리기 쓸 필요도 다이어의 없이 중부 우주의 포탑이 영웅과 공격받고 공격파 발굴의 그리고 1렙 찍혀있는 자연의 질서, 거기에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MJW 선수 잠깐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전멸당검을 들어와서 천둥병력 다이어의 이후 상부 마무리. 포탑이 룻게이밍 그동안 쌓아온 항마사의 파밍도 약간 무력하게 2차 포탑 두 개를 동시에 잃어버리고 한타 또한 내주게 됩니다. 이게 파도사냥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부차적인 거라고 해도, 룻게이밍이 정말 필요할 때는 항마사 지키면서 다른 곳에, 그러니까 항마사 그냥 적정글 돌게 놔두면서 위쪽 한타를 싸우기보다는 아래쪽 저거넛을, 그러니까 감염무사를 다이어의 노리는 중부 방향으로 포탑이 가는 건 어땠을까 공격받고 생각이 있습니다. 됩니다. 룻게이밍은 지금 5대 4, 4대 5도 좀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항마사도 어쨌든가 야차가 방금 나왔고, 아까 야차 없이 그냥 전장 경로 하나만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야수집에다도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스턴 넣어주고, 재해가 쓰이지도 않았지만 재해까지 들어갔다면은 스턴을 넣었는데 딜링, 그것을 전부 다 항마사한테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항마사의 이 높은 방어력이나 마법 방어력이 고대 레디언트의 상부 티탄에 의해서 많이 포탑이 상쇄가 되는 공격받고 시점.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컵터 지금 레벨이 12거든요. 현재 레벨이 자이로컵터 12, 감염무사와 추곤도사 11인데 항마사만 13이고, 그나마 북군용이 11로 체면치를 하고 있는 룻게이밍입니다. 한타를 싸우기에는 경험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할수 있겠고요. 항마사도 뒤쪽으로 빠지는데 더블 데미지 쓴 감염무사가 바로 그냥 연속배기로 전멸 기다렸다는지 잡아줬고, 이거 이쪽에서 러스 선수 잡아줬어도 러스 선수 궁극 이거는 그냥 잡혀서 죽은 거긴 한데, 이거 그냥 쫓아가 감염무사 지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데미지 받으면서 불의 보호막 사라지는데, 이거 데미지 이거 인피니티 선수 빠르게 이 분열 칼날 돌아주면서 최대한 데미지 무시했으나 여기서 재해까지 들어가면서 정복 단계 550 골드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프 선수가 필요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궁극을 넣어주는데, 방금도 글쎄 감염무사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안쪽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는데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판게될 정도로 약간은 난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그 난전 와중에 마지막 타격 잘 먹어주고는 이제 항마사지만, 지금 마지막 타격이 거의 30개 이상으로 앞서 나가는 거 치고는 수입이 오히려 천이 부족합니다. 자, 러스트 선수도 9레벨에 신비의 장화. 보통 이제 능력의 장화나 평온의 장화를 가게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만화를 올려주는 게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좀 더, 그리고 이제 자이로컵터처럼 만화가 많이 부족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만화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평타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자, 항마사 다시 한번 노려주고 있고요. 전멸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노려줄 것인가? 들어가서 바로 그냥 넣어주고, 이렇게 전멸 일단 기다리죠. 전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고 있고요. 자, 항마사 전멸 1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시야가 밝혀졌고, 자, 이게 러스트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스턴을 넣지 않으면은 그 이후 마무리가 좀 힘듭니다. 스턴 넣어주고 바로 공룡파 발굴이 들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스턴 넣어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MJW 선수의 축권도사가 극딜 넣어주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자, 강화되었습니다. 트랩 선수가 전멸난 검에 레디언트의 나오긴 중공격 탑이 나왔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도상급도 전멸난 검에 나왔고요. 일단은 저 감염무사를 한번 잡고 난 이후에 룻게이밍도 어쨌든 한타를 할 만한 그런 구실은 생겼습니다. 항마사도 일단 만트도끼를 위해 빠르게 달려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감염무사의 파밍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염무사 지금 아가님의 홀, 20분의 아가님의 홀의 야차 지구를 위상변화자가 다 나왔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캐리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분산의 검이라든지 만타도끼를 완성시키는 방향도 갈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 산화와 야채를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치, 그냥 골드 이득을 경험치 이득에 추가로 넣어주면서 산화와 야채 같은 스탯 아이템은 뭔가 만타도끼 같은 특수한 능력이 있는 아이템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뭔가 할 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냥 지금 앞서고 있는 레벨 차이를 골드로 스탯템을 더 올려주고 전반적인 이동 속도, 공격 속도, 데미지 다 늘려줌으로 인해서 그냥 약간 레벨업을 좀더 하는 효과를 만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로샨과 1차 타워, 오프레인 1차 타워를 교환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알기스를 들고 들어오는 감염무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감염무사 그리고 건물 좀 찍어줬다곤 하지만 치유와드 선마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지금 푸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이로코프터 그리고 고대 티탄도 이제 자이언티스 2레벨 찍기 시작하고, 이거 일단 위쪽에서 항마사의 푸시 막아줍니다만 포탑 데미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었고, 레디언트의 하부 언덕 포탑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공격받고 2허그 있습니다. 살짝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룻게이밍이 지금 확실히 킬각 등을 많이 짜주고 있고, 나쁜 진행은 레디언트의 하부 아니지만, 포탑이 어이구, 궁극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려다가 멈췄는데, 자, 여기서 궁극 사용하죠. 자, 일단은 많이 데미지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흐트러지고 있고, 여기서 분노의 칼날까지 사용을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미지 맞고 있고, 여기서 더블 데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 더블 데미지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 그렇죠, 치유와드 빠르게 사용을 해가지고, 방금 치유와드 빠르게 안 썼으면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거 불꽃령 앞쪽으로, 그렇죠, 던지면서 갑니다만, 이거 데미지가, 치권 터지면서 불꽃령 정말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전멸난검 이후 치권, 거기다가 블라디미르 곡물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방어력이 전부 다 오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덕 인재는 올라갑니다. 지금 궁극 재해는 뭐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태고의 표가 쿨다운 30초가 돌고 있고요. 저주사 궁극도 어쨌든 빨리 돌아오긴 하지만 30초 정도 남아 있는 그 10초 정도의 틈을 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항마사라는 시한폭탄이 있기 때문에 이어그 조금은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원시의 불 일단 1분여 정도 남아있고, 연속배기 5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룻게이밍 재해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파도사냥꾼의 재해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인피니트 선수 아까의 반응속도로 보자면은 재해도 그냥 분노의 칼날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전멸이라고 각 보고 있고, 이거 들어가는 각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저주일사가 마무리 당하고, 일단은 태고의 표를 축권도사한테 사용하면서 축권도사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만, 위쪽에, 아, 저 폭격 요청이 정말 넓은데, 감염무사. 일단 여기서, 그렇죠, 궁극 바로 사용해버립니다. 항마사를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도사냥꾼도 재해는 사용했지만, 항마사가 프리딜링 혹은 이 불꽃령이 프리딜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재해는 전혀 의미가 없죠. 24분 만에 18대 7로 2허그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 운영 보여줍니다. 저거넛 픽이 뭐랄까, 저거넛이 되게 그 역할에 푸시와 그런 적 암살에 능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저거넛이 아니라 다른 영웅이었어도 많이 힘으로 밀어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개개인의 능력치가 상당히 높았던 룩 게이밍만큼 두 번째 경기에서는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